지금 여기는 KTX 아닌데요. 오늘 중앙간 재열이 돌아와서 1화를 찍기로 했는데 지금 무슨 새끼가 늦어가지고 주차를 못 탔어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저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저기 있네. 아니야? 아하. 순아! 진짜 최초야 최초. 뭐가 최초야? 뭐가 최초야? 야, 하여튼 오늘 너 무슨 컨셉인 줄 알고 있어? 삼겹살 먹는 거 아니야? 삼겹살 맛집인데 여기 청주가 제일 추천이 많더라고. 일단 첫 번째 맛집으로 세표가 보인. 세표가. 세표? 근데 이게 세표라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 전국에서 세표니까. 전국에서 똑같은 집을 세표 추천했다는 거. 그치. 같은 사람이 아닌데. 헐. 그러니까. 청심자라는 네. 이다리 삼겹살 집인가? 어? 와. 개맛있겠다. 아, 미쳤는데? 삼겹살 있는 거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삼겹살이 청주가 유명한가요? 예. 아, 그래요? 청심제라는 미나리 삼겹살이 유명하다더라고요. 청심제?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 아, 나도 그건 모르겠는데 한번 내비쳐볼게요. 네. 사장님 청주분이세요? 예. 청주분이 모르시면 유명한 집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여기 추천받아서 가는데요. 야, 조기 좀 해봐. 그 말로 해야 돼. 청심제 미나리 삼겹살. 점심 별거 다 없습니다. 청심제 미나리 삼겹살. 아니 왜 더블링을 하냐고. 어? 재열아 여기 안 유명하다. 어? 오마이갓. 오마이갓. 어쨌든 삼겹살 거리. 삼겹살 거리. 뭐야? 나는 원래 채식주의자거든. 아, 그래서 피곤하시구나. 근데 그쪽으로 많이들 가시는 거리. 그럼 채식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요? 오래됐어요. 한 20년. 여기는 지금 32년째 육식주의자거든요. 지금도 다이어트를 네. 육식도 좋아하면 먹어야지요. 아, 신기하다. 20년 동안 식주의자. 그러니까 진짜. 누구는 다이어트도 못해가지고 고기로 다이어트 하는데. 결혼식이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사람. 어 이게 삼겹살. 그러네. 아 그러네. 잘 안 보여. 어? 근데 좀 불안한 게 있어. 뭘까요? 청심제 추천해준 댓글들이 3개 있었는데 거기에 답글이 하나씩 달렸어. 뭐라고?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니다. 글쎄. 라는 댓글을 한 사람이 다 단 거야. 아, 그 한 사람. 청심제 저격로가 한 명 있어. 아. 굳이 청심제 댓글에만 나와가지고 그 정도인가? 계속 이러는 거야. 저기 있네요, 청심제. 어? 진짜? 노란 간판. 아 이러니까 모르지 약간 좀 요즘 생긴 거네. 아 좀 트렌디하네. 오, 아 그러네. 건물이 좀 찐식이네 여기 있는 거 치고는. 그러니까. 청심제. 근데 건강한 음식이라는 게 좀 걸린다. 보통 건강한 음식이 맛이 없거든. 와 근데 냄새가. 어 벌써. 와 지린다. 와 엄청 깔끔한데? 기사님이 모를만 하다. 예쁘다 인테리어가. 안녕하세요. 조금만 앉아서 잠깐만. 아 네. 우와 뭐야? 청장면이 청국장을 기본으로 한 발효라면. 청장육. 아 청국장 삼겹살이네. 청국장 좋아하시나요? 좋아하긴 하는데 미나리가 아니었나봐. 내가 잘못 말했나봐. 아니 미나리 옆에 저거 아니야? 아 있어? 아니네. 청국장이네. 느낌이 어때? 기대돼요. 이거 무조건 먹어야 돼. 뭐? 일로 와봐. 뭘까? 천연 사이다. 왜요? 미친. 왜요? 이거 알아? 뭔데요? 천연 사이다. 뭔데요? 진짜 옛날에 본 거 같은데? 아, 옛날 거예요? 축배 사이다. 지겨워요. 계속 옛날 얘기하니까. 근데 우리는 진짜 딱 아저씨 나이라서 옛날 얘기 할 수 없어. 열살 차이가 크구나. 천연 사이다 모른다고? 봐봐 옷도 이상한 저 포장마차 비닐 뜯어가지고. 비닐봉투로. MG 필수템. 맨날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신났냐? 삼겹살 맛있어. 대표 메뉴가 이 청장육. 네네네. 그리고 이거 청장면 하나랑요. 천연 사이다 하나랑. 오. 사찰의 맛. 공연사에서 잠깐만. 약간 이렇게 이렇게. 사찰의 맛? 괜찮아 괜찮아. 먹어보기 전까지 원래. 답글 쪽이 좀 지금 힘이 실리는데. 보세요. 천연사이다. 감사합니다. 이게 청주 천연사이다. 청주야? 어, 청주.
먹어봐봐. 자,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천연사이다. 어, 이거 뽕빠 맛이네. 뽕빠 맛. 아이스크림 맛이네요. 아, 그래? 어, 야, 뭐야? 어, 뭐야? 요새는 또 아니, 왜 이렇게 트레피하네. 어, 이거 아닌데. 고객님, 주문하신 메뉴가 감사합니다. 광그리. 광그리요? 일단 너무 트렌디해. 지금까지만 봤을 때는 정통파 맛집은 아니긴 해. 맞아 맞아. 기계가 저런 거 없거든 원래 맛집에. 여기서 기계가 들어온 거야? 광그리가? 아 여기서 약간 우승이가 생각하는 맛집은 이런 거야. 약간 노포에 할머니들 살짝 욕하고 있고 아. 그치 어, 약간 던져주는 던져주고 근데 광그리가 저도 하나 있네. 광그리가 무슨 다른 거 없는데요? 맛이 다르겠지. 아 이거 진짜 오는데. 야. 아무도 몰라. 이거 목살? 목살로. 물 또 잘 달까 기대를 너무 많이 했어. 아, 기대를 많이 했어 그랬지? 청국장 맛이 나요? 맛있어. 청국장 맛은 생각 안 나. 사실 발효시킨 거기 때문에 다 말라갔을 거야. 꼽고 이래가지고. 맛있어. 그냥 엄청 좋은 고기 같은데.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는데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어요. 맛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충분히 맛있는데 청장육이라고 할 만큼 특색이 있진 않다. 이거 궁금해요. 여기 라면 빨리 떠서 먹는 맛인데요? 뭐 하냐고. 자 이제 청심자를 나왔으니까 좀 시원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또 방 안에서는 시원하게 말을 못하니까 사장님께서 옆에서 테이블 닦고 계셔가지고 왜냐면은 맛집은 맞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삼겹살 특집이라서 네. 하나의 킥이 필요한 집을 찾고 있는데 딱 그 화려한 킥은 사실 안 보였다. 너무 평범해서 사실 좀 실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사람이 주목을 받죠. 겸이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청심제 추천하는 댓글만 굳이 거기만 찾아가가지고 식욕같이 찾아가서 한 마디씩 으름장 날라요. 그 정도는 아니다. 글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분이 놓으셨는데 아 누구 말이 맞을까 궁금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라는 말이 정확합니다. 완전히. 그 와중에 이분이 답글을 단 댓글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절대 추천은 하진 않아. 평까지만 하는데 시오키? 시오? 시... 아 저 시오키인데 아니 다른 말이구나. 아 시오야끼라는 시오야끼 청주 시오야끼요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이 겸이님이 귀신같이 달려가서 이건 인정. 원래 같았으면 절대 안 가볼 곳인데 그렇지 신빙성이 조금 생겼다. 청주 시오야끼라는 곳을 두 번째 밥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를 좀 시켜야 돼. 5시 오픈이라서 3시간 반 남았는데 벚꽃축제 한번 좋아요. 가서 릴스 찍어요. 그건 좀 제발요. 그거 진짜 간단한 춤이에요. 글쎄 제발요. 제발요. 그 정도까지. 야 근데 이거는 진짜 뽑으라고 진짜. 이건 너무 유혹하긴 한다. 목을 이렇게 내밀어. 아 뽑아봐 약간 이런 아니, 느낌으로 표정이 그 정도는 아니다. 어? 어 그렇지 내려쳐. 오! 됐다? 오! 귀신겨다. 우와 뭐야? 뭐가 났냐? 무슨 맛? 왜 났대? 그거 나 맘에 드는데? 청주의 벚꽃동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청주에서는 벚꽃이 아닌 나무는 가감없이 잘라내버립니다. 진짜요? 아니 농담이지.
삼겹? 똥돼지 청주 고기 명작. 어? 왜요? 맛있는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떻게 야 사진을 보고 맛있는데라는 말이 나와. 제일 특이해요. 야 이때 택시를 타고 두 번째 추천 맛집 우와 16코너까지 있대요. 고기 명작으로 왔습니다. 아 이런 체인점은 제가 사실 잘 안 가는데 아하. 여기는 또 특이하게 돼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 영업 없지? 영업 중인 거 맞지? 어 식사 돼요 지금? 그 저희 먹는 것만 좀 찍으려고 하는데 잠깐 찍어도 되죠 카메라로? 밥 먹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저희 유튜버 유튜브 개인 운영하는. 네. 국산경 하나에 황제 하나 풀어가지고. 그렇게 주세요. 그렇게 주세요. 네네네. 저 갖고 싶은 건 아니죠? 네네. 자 이거 유튜브 그거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검색해볼게요. 네. 이따가 한번 쳐볼게요. 여기가 있어. 그래서 뭐요? 사장님 지금 보고 계시죠? 먹기 전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리뷰를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이렇게 친화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정을 쌓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거 안 통하는 사람들이긴 한데. 응 돌아가. 와. 아어 이거 앞에 추 알지 이거 잘 먹겠습니다. 여기만 드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여기만 라고 하셨지만 저희의 평가에 아무런 반영도 되지 않는답니다. 이 정도로는 부담 안 갔어요. 사장님이 저희 채널 아시나요? 저 합동 때부터 진짜 팬입니다. 아 그래요? 잘 보고 있습니다. 전혀 티를 안 내셔가지고 아 소금도 약간 이게 다르네. 히말라야. 히말라야. 그렇지. 그 맛집은 또 히말라야 소금 나오거든. 삼겹살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소금만 살짝 발라가지고. 와, 육즙이 그냥 제대로 살아있네. 제대로 살아있네. 응. 육즙이 진짜 한가득 있어. 우와. 이게 너무 고소하지 않냐? 숙성도가 따로 있어서 숙성 차이가 좀 크긴 한데 되게 감칠맛이 나, 고기가. 맞아요. 근데 저거 엄청 특별히 맛이 나네. 진짜 냉정하게 말하자면 맛있어요. 맛있는데 이 세상이 묻어서 다시 가고 싶은 삼겹살집 1위를 뽑으라면 여기다는 아니에요. 누가 칼 들고 전국 1등 삼겹살집을 대라고 협박했을 때 나오는 데를 찾고 있기 때문에. 맞지 맞지. 자 근데 이제 맛있게 먹었을 때 요감바가지 먹을 준비하시고 향천 생고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야 향천 생고기 약간 요런 스타일. 어 뭔가 약간 포스 있는데? 어 그러게요? 한번 느낌 잡아. 자신 있어요? 시간이 근데 되나? 약간 서비스가 조금 안 좋다네. 야 여기라고? 우와. 미쳤는데? 멘트 봐 멘트!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느낌 봐. 진짜 느낌, 느낌 없다. 없잖아. 너무 느낌 없다. 아예 없지. 기본적으로 저거 야구동호회 간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스티커 빨간색, 초록,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있어야 돼. 오케이. 사장님 저희 밥 먹는 것만 좀 찍어도 될까요? 제가? 아니 제가요. 저희가요. 저희끼리.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바닥이 거의 피겨 스케이트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렌 스케이트. 진짜 농담이 아니야. 너무 추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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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쌈이 원래 이 정도 나오는 거죠? 네. 야 쌈 너무 많은데요? 야 이거는 맛있는데? 맛있지? 너 진짜 등등하다. 향천이라 했잖아 내가. 형, 오, 오. 난 지금 먹어줘야 돼. 살짝 레어 느낌으로. 얼리 스타터구나. 얼리 스타터요? 와. 와. 이거요? 진짜 맛있다. 진짜 그냥 어릴 때 삼겹살 먹으러 가자 했을 때 딱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진짜. 우리가 찾던 집이 제일 금자치에 가까운 것 같아. 근데 이거 아무도 맛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 응. 다 맛있다 이거. 그런 느낌이네. 나 이제 배불러.
나는 거 또 먹어봐야 돼. 갈 수 있어요? 갈 것 같은데? 아 근데 이 집은 안 가면 평생 살 것 같긴 해. 그 집? 그 집. 그 집은 내가 한 번은 한 입이라도 먹어봐야겠다. 맞아. 여기가 겸이님이 추천해주신. 일단 뭐 촬영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들어가서. 네. 이거 들려줘. 이거 들려줘. 안녕하세요. 저기 죄송한데 저희 밥 먹는 것만 좀 찍어도 될까요 저희? 아 괜찮아요. 자 이제는 뭐 삼겹살 지금 저희 센서티브 수치가 지금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지금 네 번째 집이고요. 배가 겁나 부르고. 아 조금 뼈빠빠 한정할 것 같으니. 아 그래도 가만 성의가 없어졌어. 감안해서 먹어야지. 200. 나는 얼리 스타터라 지금 먹어요. 얼리 스타터. 두둥 두둥 과연 요기의 맛은? 또 약기라고 해주면 안 돼? 아 시오약기 시오약기 아니 언제들 뽑는 채 먹으니? 시오약기의 맛은? 시오? 맛은이라 그랬어. 좋았어. 뼈미 오 소순이가 소순이가 야 먹어봐 일단 청겹살인가? 뭐야 다들 공정하게 맛있다. 이게 사실 젓가락이 지금 계속 간다는 거 자체가 맛있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일단 얇아서 부드럽고 그 삼겹살의 그 부담감을 싹 빼는 맛이. 맞아 맞아. 오히려 네 번째 집에 와서 더 그런 느낌 드는지 몰라도 가볍게 그냥 가벼워. 어 맞아 맞아. 이건 인정? 어 이건 인정 정도야. 인정? 어 잠깐만 이건 인정? 너무 딱 들어맞는 표현인데? 그러니까요. 아 이거 솔직히 겸이 인정해주고 싫었는데. 그래서 도끼 가득 붓고 먹어봤는데 맛있는 거예요. 맛있네. 1등집 어디야 1등집?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번 할게 할까요? 하나 둘 셋. 명작. 아 명작 그래요 명작. 아, 다 명작이에요? 어다 명작이네. 거기서 너무 상해했어. 그러니까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나오는 맛은 아니긴 했어. 서비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진짜로. 진짜로. 자 이렇게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네 군데 삼겹살 집을 다녀와봤고 청주는 삼겹살 맛집 많구나. 맞아 진짜 많아. 각양각색의 스타일이 다 있구나 이런 걸 좀 깨달았습니다. 다음에도 기대해 주시고 이거 조회수가 잘 나오면 아마 되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돌아올 거고 진짜 조회수가 안 나오면 못 돌아올 수도 있어. 빠른 시간 내에 사라질 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많이 네, 부탁드리고 엔딩? 엔딩 어떻게 해야 되냐? 재현님 얼굴이 돼지로 바뀌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다음에 또 봐요. 지방가 안녕. 삼촌산. 지방가 삼촌산.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